인프제 하이. 일찍 왔네. 그래, 안녕. 오늘 좀 일찍 일어나서 아이씨 아침부터 재수없게 말 걸고 있어 짜증나게. 어디 뭐 하나만 걸려봐라. 빚었다 진짜. 얘 아직도 안 왔는데 자고 있는 거 아니야? 전화해볼까? 야 됐어 냅둬. 그냥 우리끼리 하자. 그랬더니 걔가 뭐라는 줄 아냐?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크크크. 야 무슨 얘기하냐? 아 그게 있잖아, 나 아는 애가 있는데. 아 진짜 완전 대박이다 크크크크. 어쩜 그러냐. 애들아 안녕. 왔어. 아무튼 완전 웃겼다니까 너네도 봤어야 돼 크크. 야 완전 개별론데? 센스 진짜 없다 크크. 너한테 안 물어봤거든? 응 어쩌라고 크크. 난 구린 걸 보면 욕해야 되는 병이 있어서 말이야 크크. 야 내일 나랑 근무 좀 바꿔주라. 그러면 네가 싫어하는 오빠이랑 근무해야 되는데. 그래서 바꿔달라는 건데? 크크크. 어제 걔하는 짓 너무 꼴보기 싫어서 막 쳤거든. 욕 한번 박아줘야지 안 되겠어. 야 니들 뭐하냐? 게임 얘기하냐?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안 그러냐? 그렇지 뭐. 뭐라는 거야? 그렇나? 이게 지가 하던 행동은 생각 안 하고 이거 완전 같은 놈이네. 그래도 다른 애들한테 피해가 가잖아. 그래서 어쩌라고. 니들도 그렇게 하던가 그러면. 얘기해보니까 걔 진짜 미친놈이더라. 말이 안 통하던데? 그냥 우리 다 같이 상종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. 아, 피큐. 아침부터 짜증나게 길 막고 있어.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데. 뭐? 할 말 있어? 애들 어디 갔냐? 어디 갔는지 알아? 걔는 진짜 어쩜 그렇게 이기적일까? 그러니까 내 말이. 걘 양보란 걸 모르더라. 저번에는 있잖아. 뭐야? 왜 이게 안 되지? 아 급한데. 꼴 좋다 크크. 야 혹시 이거 어디에 제출하는지 알아? 나도 몰라. 나한테 묻지 마. 아 퇴근 시간 되니까 피곤하네. 그러게요. 하루 종일 앉아서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당연히 피곤하시겠네요. 흐흐.